수련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고요. 수련은 이렇게 정원에서도 수반에 이렇게 물을 받아서 키우기가 좀 수월한 그런 그 수경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수생식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포기를 봄에 이렇게 수반에 심었는데요. 꽃봉오리도 많이 올라오고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저는 이렇게 보라색인데 색깔도 좀 다양하게 있고 해서 수생식물을 키워보고 싶으시면 요그 수련을 권해드립니다. 굉장히 예쁘면서도 키우기에는 비교적 수월한 그런 꽃입니다. 요거는 그 일반 연못에서는 노지 월동이 돼서 그냥 둬도 되지만 이런 작은 수반에서는 물이 얼어서 뿌리가 얼기 때문에 겨울에는 실내에 들여서 보관을 했다가 봄에 내놓고 이렇게 꽃을 보면 됩니다. 봄에 심었던 춘식국은 아마릴리스인데요. 정말 꽃송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아주 여러 그 송이에 꽃이 피어서 굉장히 그 화사한 모습인데 해마다 이렇게 그 구근 자체가 좀 커져서 그런지 한 포기에서 올라오는 꽃송이 수가 작년까지는 세 송이가 올라왔었는데 지금 한 포기에서 네 송이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꽃이 풍성하게 보이는 그런 아마릴리스입니다. 아주 색감 자체도 너무 예쁘고 꽃 모양도 예쁘고요. 그래서 제가 매년 그 추위에 약해서 겨울에 보관했다가 봄에 이렇게 구근을 심는데 아주 매년 이렇게 예쁘게 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아마릴리스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구근 하나를 사서 키우기 시작해서 계속 해마다 구근이 늘어나서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보고 있습니다. 보관만 잘하면 아주 꽃도 예쁘게 피고 비교적 수월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서 싹을 틔워서 키운 수레국화인데요. 싹이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키웠더니 예쁘게 꽃을 피웠습니다. 이 수레국화는 색깔이 참 예쁘고요. 꽃 모양도 그러니까 수레바퀴 모양의 그 모양이라서 그꽃 이름도 수레국화인데요. 이렇게 1년생이긴 하지만 예쁘게 꽃이 피고 꽃도 비교적 오래까지 피어 있습니다. 이그 봉우리가 올라와 있는 그 꽃은 프리지아인데요. 프리지아가 보통 그 가을에 심어서 겨울 동안 이제 그 실내에서 보관을 했다가 아주 이른 봄에 꽃을 보는 그런 꽃이죠. 이게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밖에서 월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몇번요 프리지아를 그렇게 키워봤는데 실내에서는 잘 크지 않고 그래서 꽃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이렇게 프리지아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프리지아가 이렇게 봄에 심어도 또 여름 무렵에 꽃을 볼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글을 본 적이 있어서 제가 그걸 한번 시험 삼아 그렇게 심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춘식구근처럼 그 4월 말 정도에 제가 요거를 구근을 심었는데요. 어떻게 될지 저도 이제 궁금해서 심었는데 그 구근은 상당히 많이 심었는데 싹이 다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그 싹이 한 대여섯 개 올라와서 이렇게 꽃 때까지 올라오고 꽃이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지아 꽃을 이 여름 무렵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키워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지아 꽃은 꽃이 피면 좀 시원하게 보관을 해야 돼서 그요 그늘에다가 화분을 옮겨 놓았는데요. 여러 가지 색깔의 그 꽃이 피는 구근을 심었기 때문에 좀그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이 필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번에 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실험 삼아 이렇게 한번 심어 보았는데 이렇게 여름 무렵에 프리지아 꽃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아주 예쁘게 보는 초록 꽃인데요. 이렇게 자주색이고, 저희 정원에는 흰색과 자주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폭기도 훨씬 커지고, 꽃송이도 굉장히 많아져서 아주 풍성하게 보이는 초록 꽃입니다. 황금 낫달맞이꽃이 아주 만개를 해서 화사하게 보이는 꽃밭입니다. 아주 이 꽃이 피면 정말 주변이 굉장히 그 환한 노란색으로 아주 그 화사해지는데요. 거기 황금 낫달맞이꽃 가운데에 마침내 꽃이 폈는데요. 에레미로스가 폈습니다. 이 에레미로스는 이렇게 꽃대가 1m 이상 길게 올라와서 꽃이 피는 그런 그 가을에 심는 추식구근인데요. 추위에도 강하고, 근데 저는 이제 가을에 미처 심지 못하고 올 봄에 심었는데 이렇게 꽃대가 잘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서부터 피고 있어서 아래쪽부터 피고 있고요. 이게 이제 올해 처음 봄에 심었기 때문에 꽃이 아주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게 이제 해가 갈수록 이게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그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피노키오라는 품종으로, 설명에는 주황색 꽃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핀 꽃은 약간 그 연한 노란색 꽃으로 피네요. 아주 멋있고요. 요거는,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그 가을에 심어서 월동을 시켜서, 이렇게 여름 무렵에 예쁘게 보는 그런 꽃이고 아주 특이한 꽃입니다. 사실 이파리가 더 예쁜 램스웨어인데요. 이걸 만져보면 정말 아주 보들보들한 게 정말 양의 그 이름처럼 양의 귀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꽃인데요. 이것도 꽃이 핍니다. 그래서 지금 꽃이 폈는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작아서 자세히 봐야 되는 꽃이긴 한데 그래도 보라색, 연보라색으로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이 램스웨어는 굉장히 월동을 잘해요. 월동을 잘하고, 작년에 굉장히 작은 폭이 하나를 심었었는데, 이렇게 월동을 하고 올라와서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번식력이 좋은 그런 램스웨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루피너스 꽃을 오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시든 꽃대를 계속 잘라주면 다시 꽃봉오리가 올라와서 꽃이 핀다고 했는데, 올해는 요 색깔의 루피너스가 지금 여기 다섯 번째 꽃이 꽃봉오리가 올라와서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번 꽃대를 잘라줬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엔 제가 그세 번까지 잘라서 네 번째 꽃을 봤는데, 올해는 이렇게 한 송이가 더 끝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피었습니다. 물론 처음 피는 꽃보다 꽃봉오리는 좀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꽃이 피면 같은 색깔의 예쁜 꽃이 핍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보고 있는 루피너스 꽃입니다. 샤스타데이지도 많은 봉오리가 올라오고 꽃들이 피기 시작해서 굉장히 화사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하얀색에 비교적 좀 커다란 꽃이 예쁘게 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피면 아주 화사한 그 화단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좀 작은 외성종을 심어서 이렇게 작게 올라와서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중부지방에서 노지 월동이 가능해서 꽃을 볼수 있는 아나벨 수국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외성으로 자라는 그런 외성 아나벨 수국입니다. 꽃볼도 굉장히 크고 아주 탐스럽게 피는 그런 외성 아나벨 수국입니다. 외성이라 작게 자라고, 그리고 그 추위에 약해서 꽃눈이 얼어서 꽃이 피지 못하는 그런 일반 수국에 비해서 그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중부지방에서도 그 노지 월동을 해도 꽃이 잘 피는 그런 수국입니다. 아주 꽃이 굉장히 탐스럽게 피었고요.
보라색 꽃창포가 꽃이 아주 활짝 펴서 예쁜 모습인데요. 작년에 있던 자리에서 너무 그 꽃창포와 붓꽃들이 많아서 일부 포기를 이쪽으로 옮겨 심었는데 아주 그 자리를 잘 잡고 꽃도 풍성하게 많이 피었습니다. 노루오줌이 여러 가지 색의 꽃이 아주 활짝 피어서 어우러져서 아주 예쁜 모습인데요. 이렇게 저는 그 하얀색과 분홍색과 조금 그 진한 분홍색 그리고 거의 빨간색에 가까운 그런 색을 이렇게 심었는데 지금 다 꽃이 피기 시작해서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이 노루오줌은 이렇게 그 해가 갈수록 굉장히 포기가 커지고 풍성해져서 작년보다 아주 포기도 커지고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노루오줌 아스틸베를 심을 때는 좀 포기 사이를 간격을 좀 띄워서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 갈수록 포기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어우러져서 아주 풍성하고 또꽃 모양 자체도 굉장히 그 독특한 모습이어서 아주 정원 한쪽에 이렇게 모아서 심어 놓으면 아주 멋있게 볼수 있는 아스틸베 또는 노루오줌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율동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키우기가 아주 수월한 꽃입니다. 세 가지 색의 미니질레가 아주 한창 펴서 예쁘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얀색 미니질레와 흰색 겹꽃과 분홍색 겹꽃 그리고 빨간색 미니질레입니다. 앞쪽으로 보이는 거는 그 외성꽃잎풀 핑크색인데요. 이렇게 이런 길쭉한 모양으로 예쁘게 꽃이 피고 뒤쪽에 보이는 거는 그 토플인데 제가 그 하얀 토플이 저희 정원에 있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토플 키가 많이 자라서 잘라줬는데요. 요거 이제 붉은 토플이라고 해서 제가 심었는데 실제로 꽃을 보니까 분홍색과 흰색이 좀 섞여 있는 그런 그 색깔의 토플인데요. 이렇게 또 다른 색의 토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기 보려고 심었는데요. 워낙 토플이 잘 번지는 꽃이고 꼬리풀도 잘 번지는 꽃이어서 두개다그 화분에 넣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둘다 노지 활동을 잘 하고 잘 번지는 꽃입니다. 아주 앙증맞은 안젤로니아 꽃들이 피기 시작해서 너무 예쁜 모습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다섯 가지 색의 안젤로니아를 심었는데 그때 심을 당시에 꽃송이들이 좀 시들어서 그거를 다 잘라줬더니 이렇게 또 다시 꽃들이 많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그 오래 꽃이 피는 그런 꽃이어서 이렇게 정원에 심어놓고 오래 감상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심어놓으면 예쁘고요. 색깔도 다양하게 있어서 그리고 꽃 모양이 자세히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가지 색깔의 안젤로니아가 예쁘게 피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 피었던 다일리아 꽃은 잘라서 이제 꽃병에 꽂아놓았는데요. 그 이후에도 봉우리들이 계속 많이 올라와서 또 꽃이 피었는데
처음만큼 큰 꽃은 아니어도 여전히 예쁜 색깔의 다흘리아 꽃이 피었습니다. 한 포기에서 많은 그 송이가 올라오네요, 다흘리아 꽃이. 그래서 지금 제가 두 송이를 잘라서 꽃꽂이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네 송이의 그 꽃이 더그필것 같습니다. 페랭이 꽃이 노즈 월동도 잘하고 포기도 잘 늘어나고 꽃도 오래 피어 있어서 정원에서 심고 보기가 참 좋은 꽃인데요. 꽃도 굉장히 모양이 다양해서 그런 다양한 페랭이를 심어 놓으면 아주 보기가 좋은데, 지금 이 꽃은 술 페랭이라는 꽃입니다. 꽃 모양이 좀 다른 페랭이랑도 다르게 좀더 특이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가장자리가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술 페랭이라는 꽃입니다. 이 오색 페랭이는 좀 작게 자라는 그런 페랭이인데요. 이 꽃은 특이하게 처음 그 봉오리가 피기 시작할 때는 하얀색으로 피다가 점점 색깔이 진해지면서 분홍색이 되어서 그렇게 변해가는 여러 색의 모양, 그 색의 꽃을 볼 수가 있어서 이름을 오색 페랭이라고 했는데요. 지금도 지금 막 피기 시작한 꽃은 흰색으로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진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심어 놓고 보면은 아주 예쁘게 볼수 있는 그런 페랭이입니다. 페랭이 종류이기 때문에 얘도 월동 잘하고 매년 잘 올라오는 그런 페랭이입니다. 이쪽에 있는 수염 페랭이와 빨간 페랭이는 아주 일찍 피었었기 때문에 벌써 많이 시들어서 이런 모습인데요. 이 페랭이도 이렇게 꽃이 한번 활짝 핀 다음에 이렇게 시들었을 때 얘를 한번 더 잘라주면 또 예쁘게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두어서 실을 맺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맘때쯤 이렇게 시든 페랭이들은 잘라주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페랭이를 잘라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꽃이 또 예쁘게 핍니다. 그래서 페랭이를 그냥 한번 꽃이 핀 후에 그냥 두지 마시고 이렇게 시든 꽃들을 잘라주시면, 이쪽 수염 페랭이도 그렇고 이쪽에 이 페랭이들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쫙 키를 낮춰준다 생각하시고 시든 꽃들을 다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의 시든 꽃대를 거의 잘라줬고요. 이렇게 잘라주면 또 곁가지가 올라오면서 거기서 꽃봉오리들이 또 올라와서 예쁘게 또 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페랭이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보면 꽃을 예쁘게 오래 볼수 있습니다. 다 잘라줬고요. 또 이제 가지가 올라와서 꽃이 피니까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여름 꽃들도 많이 피기 시작해서 정원을 좀 둘러보았고, 또 피었다가 이렇게 시든 페랭이들은 이맘때쯤 이렇게 한번 잘라주면 또 예쁘게 꽃을 볼수 있어서 그런 것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